와, 쪼는 게 있습니다. 뭐지? 쎄야, 쎄, 근데. 친구 아니야? 쎄 곳을 본다고?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 갈 여행 장소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아웃도어 상점이라고 해요. 이 안에 재밌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Welcome fishermen, hunters and other liars.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약간 허풍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따왔다고 합니다. 저게 다 진짜랍니다. 진짜 사냥, 저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은 참 잔인한 생명체죠. 와, 샵이 엄청나다. 엄청 넓어. 야, 저기 보세요. 여기는 그냥 입구에 입구. 네. 야,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이나 피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환장하시겠다. 찌 종류만, 와, 저기까지 있습니다. 대박. 피싱샵인데 물고기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차라리 아쿠아리움보다 훨씬 나은데? 야, 저기 뿔 달린 애들, 패들피쉬도 있네. 깨끗해. 어, 물도 엄청 깨끗하고. 저기 앞에 큰 수족관 있어요. 또 있어요? 수족관이? 아,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비싸다. 와, 2천만 정도 하네. 와, 차량부터 모터 배까지. 와,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려나? 3만 달러. 야, 우리나라도 한 3,500만 정도 하네. 너무 좋은데? 여기도 들어가. 물고기 꼬리였다. 야, 이런 데 그냥 앉아서 그냥. 나 수영복 보내줄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낚시 한번 보일게요. 여기도 낚시대 있을 거야. 아, 있구나. 아. 와, 쫀다. 야, 얼마 안 하네. 가격도 싸. 얼마예요? 밖에? 동물원 같아요. 이렇게 곰도 있고. 오, 진짜 곰 같은데? 블랙베어. 아, 진짜 털이 약간 살아있어. 야, 진짜 웬만한 동물원이란 이런 박물관 뺨칩니다. 아, 위에도 규모가 장난 아니네. 우와. 우와, 여기, 우와. 완전 수족관인데? 그냥 가만히 떠있네. 안녕. 쟤도 있었네. 메기 같은 거. 아마 영상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커요. 네. 미국 최고의 아웃도어 장소답게 위에도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늑대랑 산양이랑 막 엄청나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이런 커다란 애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좀 리얼해. 와, 이거 비쌌겠는데? 이렇게 총 쏘는 게임도 있습니다. 50센트 들고 올 거겠네. 아, 저렇게 뭐가 타겟터가 있다. 빛난 타겟터들이. 재밌네. 와. 아, 이거. 잔돈. 잔돈이 없어가지고. 와, 여기가 바로 헌팅존입니다. 헌팅존. 그 남자다 여자들끼리 만난 헌팅존이 아니라, 진짜 사냥할 수 있는 용품들을 파는. 와, 딱 이 카모플라주 딱 옷들이 있네. 아, 진짜 활이랑. 아. 곧 디어 헌팅 시즌이에요. 아, 디어 헌팅 시즌. 곧 있으면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사슴 사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입고 숲에 있으면 모르겠다. 약간 길리 슈트 비슷한 나뭇잎 옷이 있어요. 뭐야, 진짜. 너무 리얼한데? 얼마야? 44불. 한 5만원, 6만원 돈이네. 야, 이런 거 입고 어디 가면 인싸 되겠는데? 와, 쪼는 게 있습니다. 뭐지? 모조라고 해가지고, 네. 친구처럼 띄워놓는 거야. 아니, 불쌍해. 얘들을 띄워놓고, 얘 주위에 친구들이 모여들면, 걔를 사냥한다고 해요. 야, 이런 애들, 지금 오리 궁뎅이거든요? 아, 이런 거 옆에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진짜로 잡는 거예요. 이런 데 숨어가지고. 와, 근데 심지어 비싸. 근데 약간 좀 비슷하긴 해. 마. 야, 여러분, 총, 이게 그냥 무슨, 무슨 핸드폰 전시대 있듯이 전시돼 있어요. 야, 근데 가격이 막, 와, 비싼 것도 있구나. 야, 와, 근데 다 자물쇠 걸어놨네, 확실히. 야, 근데 저렇게 총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코프 보세요, 스코프. 내가 산 거예요. 아, 이번에 사시세요? 네. 아, 스트라이크 네, 이거요? 스코프만 이렇게 지금, 진열장이 장난 아닙니다. 와, 총들이 막, 스코프, 배율, 뭐. 보트. 야, 총이 이렇게 그냥 흔하게 장난감 배치해주시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사가지고 조립하면 총이 되네. 그렇죠. 되죠.
파츠들도 이렇게 다 있고 약간 샷건이 이렇게 그냥 막 놓여있어요. 가격도 다 비슷해. 300달러.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담배를 직접 셀프로 말아 피우는 게 아니라 총알을 직접 만들어서 피울 수 있대요. 아, 피는 게 아니라 쏠 수 있는 거지. 쪼로 빈탄 케이스. 이거 화약. 응. 이거 화약. 아까 탄피에다가 이렇게 화약을 박아가지고 탄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우와. 집에서 총알을 만드는 거야? 총알을 만든대요 직접. 쫀다. 블랙이죠. 탄두. 와. 쫀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저도 컴파운드 보고 엄청 좋아하는데 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한 300달러? 이 실제로 사냥하기에 쓸 수 있는 건데도 이제 130불? 오, 야, 가벼워. 우와. 안 된다. 아니 잠겨있어. 아 잠겨있구나. 아 잠겨있어. 안 된다. 컴파운드 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다니. 여기는 석궁전인데 화살 좀 보세요. 이게 들어갈 때는 뾰족하게 되다가 나올 때는 이제 벌려지는 거야. 못 빼는 거야 한마디로. 우와. 다행이네. 인간은 잘납니다. 공기를 먹고. 아 400달러 날카로워. 와 스톤인데 가볍고 총보다 가볍다. 방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와 여러분들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에어소프트건을 봐요. 와 이거 99불인데 진짜 그 시그라는 총기를 정말 잘 만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 시그 크로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 이거 엄청 무거워요. 총기랑 똑같아요. 진짜 총목이랑 똑같대요. 야, 미국 이거 대단하다. 이런 것도요? 어 무거워. 무게가 안 있어. 한덕판이 유기탄. 쎄야 쎄 근데. 친구 아니야? 쎄 곳을 본다고? 이렇게 다 쎄잖아요. 더 쎄요. 오 졸라 쎄요. 졸라 쎄는 뭐야? 이거 진짜 무거워.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와 미국 엄청납니다. 그냥 빠꾸가 없어요. 너 빠꾸. 이제 구경을 마치고 또 다음 목적지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